너무 초반에 일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아니면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소신 있게 밀고 나가시면 되거든, 좀 힘들더라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당장 안에서 하늘의 이야기를 나누는 별공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양띠입니다. 네. 양띠분들의 2022년 상반기 운세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내년 양띠분들의 운세가 좀 어떨지. 일단 이민년의 양띠분들은요, 상반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힘들 수는 있지만 후반기부터는 이 양띠분들이 또큰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낙담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년은 양띠에게 이민년이 좋은 해이기도 하지만 항상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따라오는, 항상 굴곡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주위 사람 말에도 경청을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일을 하든지 아니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든지 하고 있는 일이 있든지 간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모든 일을 봐야 돼요. 단기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중하신 분들이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앞을 내다보고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20세 개미생이신 분들이 내년에 이제 사회 초년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차근차근 좀 벽돌 쌓듯이 해야 돼. 현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좀 미래의 목표를 세워가지고 차근차근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간다,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32 신미생이신 분들은 이분들이 내년 초반에 좀 고생을 해요, 상반기에는. 근데 뒤로 갈수록은 보람을 느끼거든. 그러니까 뭐 괜찮아지지만 상반기 조금 힘들다 그래가지고 왜 잔깨 부리는 거 있잖아, Nope. 잔재주나 잔깨, 그런 거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운이 안 와, 하반기에도. 그래서 모든 거를 힘들지만 빨리 그걸 이겨내려고 잔깨를 부리지 않고 좀 순리대로 이렇게 풀어나가면 뒤로 갈수록 행운의 해가 될 수는 있어요. 열린다. 있어요. 그리고 44세 기미생이신 분들은 산 넘어 산이긴 한데, 초반에는 약간 산 넘어 산이긴 한데 인내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상반기 중간부터는 점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어져 가요. 그래서 너무 초반에 일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아니면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소신 있게 밀고 나가시면 되거든, 좀 힘들더라도. 그러니까 그러면 되고, 56세 정미생이신 분들, 이분들은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있을 순 있어. 그러니까 올해 신축년까지는 사이가 너무 좋았던 사이야. 내 마음도 다 터놓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가 뭐꼭 뒤통수 맞은 것처럼 실망할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경 꺼도 돼요, 이거는. 또 지나가고 끊어질 사람은 또 끊어져야 되는 인연이고, 이렇기 때문에 크게 마음을 다치지 않는 게 좋고, 또 이분들은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면서 안정이 되시기 때문에 이게 괜찮아요. 그리고 68세 을미생이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화기애애한 그런 시작 출발점이 될 거거든요, 2년 상반기가. 그렇긴 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좀 베풀어야 돼. 인정을 주변 사람들한테 베풀지 않으면은 구설수에 엄청 본인이 마음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기애애한 한 해가 되려면 주변 사람들한테 좀 인정을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좀 챙기고. 그러면 훨씬 좋은 한 해를 보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80세가 되시네요, 개미생이신 분들. 이분들은 사고수가 약간 보여서 일단 사고를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사고도 예상치 못하게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고라는 게꼭 우리가 교통사고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는 거고, 또뭐 식중독이라든지 뭐 피부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사고인데, 질병 같은 그렇지, 것도 사고라고 그것도 볼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생각지도 못하게 오는 거니까 그런 걸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여러 면에서. 일단 건강적으로 조심을 하시란 얘기거든. 그렇게 건강적으로만 조심하시면 뭐 개미생 분들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양띠분들의 이제 상반기 운세를 좀 말씀해 네. 주셨는데, 사실 양띠분들이 상반기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좀 신경을 하반기로 쓰셔야 돼요. 갈수록은 조금 이렇게 풀린다고 말씀은 네네네. 해주셨는데, 그거에 비해서 상반기가 조금 안 좋은 네네. 그런 흐름이라, 그렇지. 네, 선생님께서 양띠분들한테 네네. 내년 한해 이렇게 어렵지만 잘 보내시라고 네네.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게 다 굴곡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에 조금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힘듦이 지나고 나면 또 좋은 운이 오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민년에도 양띠분들 힘내시라고 별공담에서 열심히 기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